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곰벌레를 소개할까 합니다. 곰벌레는 전 세계에서 500종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곰벌레, 크리마 곰벌레, 고려 곰벌레. 고려 곰벌레는 남부 지방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부 지방에서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두표 종이 대표적 아이스입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게 때문에 지며느리가 있는데, 지며느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곰벌레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곰벌레 서식지는 일단 나무나 돌틈 밑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분양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딱 까보면 알수 있는 게 지금 혹시 나무 껍데기랑 수태랑 지금 흙이 보이는데 흙 같은 경우는 그냥 구엽토랑 에코스 섞어서 만든 흙입니다. 기본체 딱 보면은 여기 자세히 여기 콩벌레 한 마리 있고요. 딱 보면은 자 이게 콩벌레예요. 약간 말리나 망가 같은데 약간 크리마 콩벌레 같긴 한데 아무튼 콩벌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곰벌레가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자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아 뭐야 자 여기 곰벌레 여기도 곰벌레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일단 먹이는 굉장히 다채로운 거 먹습니다. 치커리, 청경채, 막 야채까지 다 먹고 화엽수에다가 썩은 나무까지 다 먹는 굉장히 이로운 분해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일단은 딱 들춰보면은 오 굉장히 뭔가 많아요. 굉장하죠? 지금 여기 기점이 사체인데 이것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거북이 사료가 있죠. 그만큼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이게 째드레기 종류다. 저 째드레기, 찌끄레기, 여기. 찌끄레기가 존재하는데, 이 찌끄레기는 이 곰벌레들의 이제, 새끼입니다, 새끼. 보시면 막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붙어 있는데, 여기, 아까 이 거북이 사료처럼 막 붙어 있고, 애들이 어지간한 거다 먹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탈피 중에도 보이네요. 탈피 중이에요, 이거 지금. 자, 초점 잡혀라. 초점. 자, 이게 탈피 중이고요. 곰벌레 같은 경우는 이게 위아래로 탈피를 해요. 이제 위아래? 곰벌레가 이게 한 마리가 있으면은 앞이랑 여기 뒷부분. 여기 앞, 뒤, 여기를 이제 벙그려가서 탈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냥 일단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이 말이고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습도만 다 유지시켜 주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남는 걸 하면은 없죠 사실상. 왕 굳이 또 먹인다면은 여기 이거 밀어 번데기예요. 여기 밀어 번데기 여기 밀음 친구 여기 이 친구의 번데기인데 이것도 먹고 미미롬도 먹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뭔가 안 가리는 게 없어요. 거의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먹여볼 건데 먹일지 모르겠어요. 깨뚜라미도 먹고 거북이사료도 먹고 있는데 몇몇 애들이 안 먹고 있잖아요. 걔들은 배불러서 먹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한번 먹이려면은 일단은 약간 작업이 필요한데 밀어 번데기를 으깨가지고 터트려야 돼요. 조금 귀찮, 조금 징그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이도록 하고요. 자, 뗐습니다.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뗐고요. 자, 보면은 자, 잘안 먹네. 너 먹어볼래? 니가 먹어볼까? 먹기 싫은 거 봅니다. 이거는 다뺀거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요. 여기 지금 집게벌레랑 지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가지고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귀뚜라미 정도 몇 마리를 으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